쏘기! 호이 호이 핑크퍼! 핑크퍼! 모두 기대해줘! 핑크퐁! 망고새를 잡아라! 딱딱! 조르디! 기다렸다고! 자! 여기! 네가 주문했다! 치즈 모자! 우와! 멋져! 최고야! 고마워, 조르디! 다행이네! 그럼 난 가볼게! 치즈텐! 가장 멋진 모자! 그 이름은 치즈텐! 치즈텐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 정리를 해야겠는걸. 치즈텐,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망고? 야, 다 됐다. 치즈텐, 이제 네 자리가 생겼어. 어서 망고새를 쫓아가자! 좋아!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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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도로 망고새를 잡을 수 있을까? 오르막길이라 자전거로는 힘들 것 같아. 아우,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호이포이 핑퍼! 우와, 자전거가 빨라졌어. 정말 대단해, 핑크퐁. 핑크퐁, 이제 곧 내리막길이니까 프로펠러 속도를 줄여야 할 것 같아. 어? 속도 줄이는 법은 모르는데? 핑크퐁, 이대로 가다가 강물에 빠질 거야!
더 살았네. 근데 왜 점점 내려가냐? 얘들아, 페달을 더 세게 밟아. 그래야 프로펠러가 빨리 돌아. 알았어. 다시 날아오른다.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어. 내 치즈팬. 얘들아, 더 빨리 가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역시 자전거로는 무리였나 봐. 그러게, 망고새를 잡아야 하는데.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겠어. 내 소중한 치즈텐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야.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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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새! 망고새! 내 치즈테를 돌려줘! 그래! 그건 마이언 거라고! 망고? 안 돼! 그러지 마! 하지만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또 날아가 버릴 거야.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호이 핑퐁!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핑크퐁, 호기, 내 치즈텐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짜잔! 와, 핑크퐁, 이게 뭐야? 친구 배지 대신 네모난 상자가 나왔어. 이건 추억의 상자 큐브큐브야. 큐브큐브는 친구와의 추억이 생겼을 때 나타나. 우와, 정말 오늘 우리의 추억이 생겨난 거야. 그래, 맞아. 추억이 담긴 큐브큐브. 그럼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좋아. 우리 언제 이렇게 멀리 온 거야? 너무 멀잖아.
집까지 언제 간담? 걱정 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면 되지. 아,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번개처럼 도착할 텐데. 오호! 자전거는 어때? 아니야, 아니야. 자전거는 이미 충분히 탔다고. 핑크퐁. 출동 원더카. 슈. 뭐 하고 있어, 호기? 핑크퐁 놀랐잖아. 미안. 응? 장난감 자동차가 갖고 싶은 거야? 아니, 장난감 말고 진짜 자동차. 자동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 진짜 자동차? 그거 부릉부릉 하는 자동차 말이야? 응. 자동차가 있으면 친구들에게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럼 많은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 아, 그러네. 그럼 뭘 고민해? 만들면 되지. 만든다고? 우리가 말이야? 제법 그럴싸한데? 호기, 우리 얼른 더 보자. 좋아. 안녕, 얘들아! 호키! 이 자동차는 뭐야? 이건 내가 이번에 만든 슈퍼 자동차 토끼 붕붕이야. 어때? 멋지지? 우와, 멋지다! 어? 근데 저건 뭐야? 이건 바로 우리가 만든 자동차야! 나랑 호키가 만들었지! 어? 저게 자동차라고? 맙소사! 움직이기는 해? 아, 당연하지! 볼래? 호기, 빨리 와! 어? 그래. 출발! 어때? 우리 차도 멋있지? 그게 뭐야? 너희들 자동차가 필요하면 나한테 부탁해. 그런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이제 어떡하지? 우리 그냥 포키한테 부탁할까? 그치만 우리 자동차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의미가 있잖아. 하지만 저렇게 다 망가져서 이제 만들 재료도 없는걸. 어? 어? 재료라면 저기 있을지 몰라! 핑크퐁, 이게 다 뭐야? 이걸로 자동차 운전대를 만들고, 이걸로는 폭신한 의자, 그리고 이걸로는 자동차 문을 만드는 거야! 아, 이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망가졌던 망원경 다리고, 독수리 옷 만들 때 썼던 깃털, 그리고 옷 만들 때 썼던 재료잖아! 응! 우리의 추억이 담긴 재료들로 근사한 자동차를 만들자! 좋아! 일단 해보자! 오, 예! 얼른 시작하자! 어? 갖고 있던 재료가 다 떨어졌네. 그러네. 어쩌지? 아직 핸들도 못 만들었어. 역시 자동차를 만드는 건 힘든 일일까? 호기... 그러지 말고, 지쳤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면 어때? 그치만 난 얼른 만들고 싶은걸. 조금 쉬다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래. 아,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졸리네. 자고 나면 다 만들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여기? 어? 그러게. 벌써 잠든 거야? 그나저나 모자란 재료는 어떡하지? 브롱브롱 핑크퐁 호기 얼른 일어나봐. 이게 무슨 소리지? 저게 뭐야? 호기, 저 자동차 네가 만든 거야? 아니, 뭐지? 호기가 두고 갔나? 브룽브룽! 난 너희들의 소원이 만들어낸 자동차야! 정말? 어서 타! 같이 달려보자! 브룽브룽! 잔 거야? 일단 이것 봐봐. 어? 짠! 크게 만들고 싶었지만 재료가 부족해서 아쉽지만 일단 모형으로 만들어봤어. 어때? 바로 이거야! 내가 꿈에서 본 자동차! 꿈이라니? 무슨 말이야, 핑크퐁? 무슨 말이냐면 호이 호이 핑크퐁! 우와! 원더카! 멋진 이름인데? 핑크퐁과 호기의 원더카! 짜잔! 우와! 큐브 큐브야! 핑크퐁, 우리 어서 원더카에 타보자! 우리가 바라던
그거야 물론 친구들이 부르는 곳이지. 핑크퐁. 우리는 원더스타. 영웅 옷이랑 소사라 파워 장갑. 와우, 정말 멋지다. 고마워 포키. 핑크퐁, 포키 안녕. 안녕 오기. 뭐 하고 있었어 포키? 포키, 마침 잘 왔어. 원더스타한테 필요한 게 생각나서 준비 중이었어. 아주 특별하고 정말 멋있는 거. 정말. 나도 그 생각했어. 오, 역시 우린 동안다니까. 그래 맞아. 그럼 셋하면 같이 말할까? 하나, 둘, 셋! 탐정 사무소! 어? 슈퍼 영웅 옷이라고? 탐정 사무소? 탐정 사무소가 있으면 많은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야. 슈퍼 영웅 옷을 입으면 더 많이 알아볼 거야.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이 슈퍼 영웅 옷 정말 멋있다! 탐정 사무소랑 비교가 안 돼! 이걸 보면 호기도 마음이 바뀔 거야! 탐정 사무소가 얼마나 멋진지 핑크퐁이 몰라서 그래. 설계들을 보여주면 핑크퐁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호기! 호기! 어? 나 좀 봐! 짜잔! 원더스타의 슈퍼 영웅 옷이야! 멋지지? 응! 이걸 입고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래... 하지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이것 봐! 아지트를 탐정 사무소처럼 만들면 훨씬 더 멋있을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이 파워 장갑 좀 봐봐! 야, 하늘도 날 수 있다고! 로켓 주먹도 나온다고! 왜 이러지? 고장났나? 그것 봐! 그런 이상한 장갑보다는 탐정 사무소가 더 필요할 거야! 뭐? 이상한 장갑? 된다! 커녕 전부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이럴 거면 혼자 하는 게 나았을 거야. 뭐? 혼자 하는 게 나았다고? 그래 좋아. 그럼 혼자 잘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깜빡 졸았네. 핑크퐁! 아직 안 들어왔네. 시간이 늦었는데. 보나마나 아지트에서 놀고 있겠지. 늦게까지 다니는 핑크퐁 잘못이야. 곧 어두워질 텐데 어딜 간 거야.
설계도 좀 망쳤다고 그런 말을 하다니. 아, 배고파. 집에 돌아갈까? 아니야! 이제부터 나도 혼자 하지 뭐! 그래도 혼자는 심심하니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볼까? 호이포이 핑크퐁! 좀 더 활짝 웃어봐. 호이포이 핑크퐁! 호이포이 핑크퐁! 호이포이 핑크퐁! 호이포이 핑크퐁! 이것도 아니야. 호이포이 핑크퐁! 어? 이 얼굴은 이거 호기를 닮았잖아? 아지트에도 없네. 어디 간 거지? 어? 핑크퐁! 언제 왔어? 핑크퐁! 잘못 들었구나. 딱! 소개합니다. 스타리아에서 온 핑크퐁! 호기, 정말 축하해. 넌 내 첫 번째 친구야. 그럼 오늘부터 우린 한 팀이다! 야호! 정말 신난다! 이럴 거면 혼자 하는 게 나았을 거야! 이런... 내가 핑크퐁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핑크퐁! 정말 미안해! 시간이 꽤 지났는데 호기가 걱정하고 있으려나? 왜 그래? 피오! 피오! 오늘 초능력을 너무 많이 써서 지쳐버렸구나. 우와! 어떡해!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여기가 어디지? 멋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 전설이 사실이라면 배지를 모두 모았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럼 오늘부터 우린 한 팀이다. 야호! 배트와 우리가 친구가 됐어. 야호! 야호! 그래! 이런 건 필요 없어. 호기한테 돌아가야겠어.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피오는 힘을 다 써버렸고 호기가 같이 있었으면 방법을 찾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호기. 뭐? 어? 피오! 무슨 일이야? 피오! 제발 멈춰! 이러지 마! 멈췄어. 호기! 정말 미안해 핑크퐁. 아깐 내가 말이 심했어. 아니야 호기, 내가 더 미안해. 이것 봐, 친구 배지야. 원더스타의 멋진 포즈야!
집에 가자. 내가 먼저 간다. 핑크퐁, 무서운 새가 나타났다. 반짝반짝 소중한 내 보물. 보물을 닦을 때면 행복해. 친구한테 장난치면 더 행복해. 어? 뭐야? 깃털? 어? 저기도 있네. 우와! 잔뜩 쌓여 있잖아. 아, 그래. 이것만 있다면. 조용한 아침. 연주하기 딱 좋은 시간이지. 자, 그럼 시작해 볼까? 깜짝 놀랐잖아. 무슨 소리지? 시끄러워서 도저히 연주할 수가 없잖아. 괴물새가 어? 나타났다. 거대한 괴물새가 나타났어. 리아, 어서 도망쳐. 저쪽에 괴물새가 나타났대. 괴물새? 그래서 거기 가봤는데 괴물새는 이미 사라지고 없지 뭐야. 내가 잡았어야 하는 건데. 괴물새를 잡는다고? 근데 신기하다. 니나가 음악 말고 다른 얘기할 때도 있네. 어? 그 괴물새 때문에 시끄러워서 연주를 못하잖아. 얘들아, 내가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너희들이 도와줘. 당연하지!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괴물새가 나타났다. 괴물새가 나타났다. 역시 거짓말은 너무 재밌어. 어? 그럼 가장 먼저 새가 남긴 흔적부터 찾아볼까? 그렇다면 호이 호이 핑크퐁! 뭐야? 지금 내 거짓말에 속아서 여기까지 괴물새를 찾으러 온 거야? 그렇다면 준비 끝! 그럼 시작해볼까? 괴물새! 커다란 괴물새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저쪽에서 들려! 이렇게 괴물 새 소리를 내면 깜짝 놀라서 얼른 도망가겠지? 역시 난 장난을 전제라니까. 이게 다 네 장난이었어? 우리 또 속은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 알았어? 르르르르르르. 야구라지. 야구라. 너 한 번만 더 장난치면 가만 안 둬. 한 번 들켰다고 거짓말을 그만둘 순 없지. 이제 마지막 작전을 시작해야겠어. 이걸 보면 진짜 괴물새가 나타난 줄 알고 놀라겠지. 다시 생각해도 화나. 빌리를 혼내줬어야 하는 건데. 참아 니나. 설마 빌리가 또 거짓말 하겠어? 아, 글쎄 빌리라면 또 그럴지도 몰라. 그땐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 연주에 집중할 수 있겠지. 그럼 괴물새가 나타났다. 얘들아 잠깐만. 빌리. 얘들아 도와줘. 무서운 새가 나타났어. 빌리 또 거짓말하는 거지? 이번엔 진짜야. 무서운 새가 지금 내 보물 창고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빌리 우리 이젠 안 속아. 너 자꾸 거짓말하면 진짜 화낸다. 아휴, 진짜라니까. 관둬! 내 보물! 꼭 진짜처럼 말해서 또 속을 뻔했지 뭐야? 혹시 이번엔 진짠가? 에이 설마!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버릴게! 어떡하지? 호기! 니나! 진짜 괴물새가 있었구나. 야! 괴물새! 지금이라도 조용히 돌아가면 용서해 주겠어. 네 거짓말 때문인 건 알지, 빌리? 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거짓말 안 돼! 한 번, 두 번 하면 어때? 재밌잖아 하면 어때? 나빠, 나빠, 안 돼, 안 돼. 따끔 사줘주는 거짓말.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자꾸, 자꾸 커지는 거짓말은 가만 안 둔다고 경고했지? 그래도
새도 쫓아냈고 아무 일 없었으니까 뭐 이제 됐어. 어휴. 니나는 정말 멋져. 어? 자, 짜잔! 니나의 큐브 큐브야. 이제부터 나 거짓말 안 할게. 오, 정말? 딱 오늘만. 내일부터는 다시 거짓말 시작. 빌리! 빌리! 핑크퐁! 달려라, 제니! 집에서 출발한 지 1분도 안 됐어. 너무 힘들어서 속이 울렁거려. 우와, 제니 좀 봐. 우리 마을에서 제일 빠를걸? 우와, 그게 정말이야? 우리 제니한테 가보자. 핑크퐁, 같이 가. 네, 달리기 챔피언 제니! 번개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 물론이죠! 초롱초롱한 눈! 긴 다리와 큰 팔! 그리고 깜찍한 꼬리까지! 달리기에 완벽한 조건이죠! 조심해야 한다. 뭐야, 제니? 겨우 여기밖에 못 온 거야? 흥, 하, 웬일이야, 말썽쟁이 빌리. 엄청 잘 뛰는 줄 알았더니 짧은 거리에서나 빠르지. 장거리는 나한테 덤비 실력도 안 되잖아. 흥, 웃기지도 않거든. 얘들아, 그만해. 그럼. 달리기 시합이라도 해보던가. 좋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겨줄게. 그래, 시합은 3일 뒤야. 무서워서 도망치지나마. 아, 누가 이 소리. 큰일이야, 어쩌면 좋지. 무슨 소리야? 큰일이라니. 자존심 때문에 시합한다고 했는데 사실 나 장거리는 자신 없거든. 뭐라고? 빌리에게만큼은 꼭 이기고 싶은데. 핑크퐁, 호기, 나 좀 도와줘. 잠깐! 어? 지금 원더스타한테 도움 요청한 거지? 그래,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좋아, 특별 훈련을 시작해볼까? 자, 이 운동기구는 다리를 훨씬 더 튼튼하게 해준대. 그럼 더 오래 달릴 수 있겠지? 나한테 맡겨!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야, 이거 굉장한데? 제니, 다리를 움직여봐. 이걸로 훈련이 되겠어? 너무 가벼운가 보네. 알았어, 그럼 더 무겁게 호이포이 핑크퐁! 어? 얘들아, 이거 말고 다른 훈련 없을까? 생각
우리가 있잖아.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어때? 흥! 내가 할 말이거든! 자, 준비! 셋, 둘, 하나, 출발! 나 먼저 간다! 야, 너! 진짜 치사해! 호기, 우리도 따라가보자! 호이포이 핑퐁! 출발! 꿈쩍도 안 하네. 어떡하면 좋지? 빌리! 제니! 제니! 조르디! 무슨 일이야? 바퀴가 돌에 걸려서 꿈쩍도 안 해.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래, 도와줄게. 훈련한 덕 좀 볼까? 해냈어. 고마워, 제니. 뭘, 이걸 가지고. 그럼 난 이만. 저거 봐! 제니가 조르디의 수레를 꺼내줬어! 힘이 엄청 센데? 아무래도 특별훈련이 도움이 된 것 같아. 잠깐! 근데 지금은 시합 중이잖아! 도와주고 있어. 못 말린다니까. 이러다 지는 건 아니겠지? 벌써 저만큼 간 거야? 좋아, 따라잡아 주겠어. 이게 뭐야? 미안 빌리, 나 먼저 간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자! 아이고, 동나무 굴러가요. 제니! 제니! 훈련한 거 기억나지? 쳇바퀴 달리기! 그래, 고마워. 힘내, 제니! 이건 반칙이야! 통나무를 탔잖아? 그 통나무를
굴린 게 누구였더라? 응? 그건... 자, 이번 시합의 승자는 제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무효야! 다음에 다시부터! 왜 저러지? 어휴,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을 거야.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 너희 다 이겼어. 이제 우린 친구야, 제니. 우와, 반짝반짝 빛나. 예쁘다. 핑크봉, 이거 나 주라. 안 돼, 이건 안 돼. 제발. 제발. 우린 친구잖아. 우리 친구 제니. 치즈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아, 오늘 배달이 잔뜩 밀려있어서 도저히 치즈 만들 시간이 없거든. 우와, 재밌겠다! 치즈 치즈! 하지만 우린 치즈 만드는 법을 모르는 걸. 만드는 법은 걱정하지 마. 내가 쉽게 설명해줄게. 날 도와주면 치즈도 조금 나눠주고. 정말 좋아! 핑크퐁과 후기가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지. 작은 문제도. 후기, 그럼 치즈 먹으러. 자, 아니 만들러 출동해 볼까?
그런데 마이언 정말 신났다. 치즈 빨리 저으면 더 빨리 만들어지겠지. 그치? 와, 우유가 넘치려고 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쩌지? 너무 끈적거려서 손에 다 달라붙는데. 그럼 이런 건 어때? 어? 호이 호이 핑퐁! 와! 좋아! 그럼 반죽을 시작해볼까? 걱정마 마이언. 일단 반죽을 다시 모아보자. 겨우 다 모았네. 이건 치즈가 아니야. 치즈는 예쁜 노란색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호이 호이 핑퐁! 어? 호기, 그 다음엔 뭐야? 아, 응. 야. 다음 순서는 여기에 넣고 5시간 동안 푹 재우는 거야. 응. 이제 5시간 동안 기다리면 돼. 예! 아유, 아유, 우와!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다 되려면 멀었어. 얘들아, 기다리는 동안 치즈 춤이나 들려. 핑크퐁, 우리가 조르디랑 달랐던 게 뭘까? 순서대로 생각해보자. 나 때문이야. 천천히 오래 저으면서 끓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신나서 빨리 저어버린 것 같아. 반죽도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어. 또 5시간이 다 되기 전에 문을 열어버렸어.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한 것 같아. 그래! 조르디가 가르쳐준 대로 차근차근 다시 만들어보자! 그래! 다시 해보자! 정성을 다해서! 좋아! 치치치치
뭔가 수상한데? 아. 글쎄, 크기도 작은 것 같고 모양도 좀... 어? 내가 알려준 대로 만든 거 맞아? 그럼! 차근차근 정성을 담아 아주 천천히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맛이야. 아주 훌륭한 치즈를 만들었는데. 오예! 성공이다! 생각해봤는데 역시 최고는 조르디가 만든 치즈 같아. 그건 당연하지. 치즈 만드는 솜씨는 내가 최고라고. 안 그래? 맞아, 조르디. 핑크퐁. 명탐정이 되고 싶어. 오늘 작전만 성공하면 내 수집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핑크퐁, 네 왕관은 내 보물 창고에 잘 모셔주마. 이 수염 때문에. 어? 에이, 아니야. 어? 왔구나. 명탐정이 되고 싶다면 바로 이런 멋진 돋보기가 있어야지. 글쎄, 난 멋진 탐정 모자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명탐정이 되려면 우선 시험부터 통과하는 게 순서지. 관심 있나? 잠깐만! 얘들아! 뭐? 너희들 탐정 시험을 치러 보지 않을래? 네. 여기가 탐정 시험을 보는 곳이라고요? 시험만 통과하면 진짜 명탐정이 될 수 있다니. 근데 누구세요? 나야 빌리. 빌리야, 너. 나는 원더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탐정들을 찾아다니는 탐정 시험관이라고나 할까? 탐정 시험관? 멋진데요? 그치? 그리고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이 명탐정 배지를 받을 수 있어. 우와, 정말 멋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핑크퐁의 왕관을 줘야 해. 내 왕관을? 왜 그래? 자신이 없나? 핑크퐁, 그냥 가자. 괜히 왕관만 뺏기면 어떡해. 고기, 너 지금 말이랑 표정이랑 완전히 다르거든. 그랬나? 하겠어? 정말? 무조건 통과하면 되지. 그래서 왕관도 지키고 명탐정 배지도 타면 되잖아. 좋아. 그렇다면 이제 시험을 시작해볼까? 저게 뭐지?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첫 번째, 관찰력 테스트. 명탐정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두 상어 그림 중에 서로 다른 곳을 찾아야 통과할 수 있어. 서로 다른 곳이라. 내 눈에 같아 보이는데. 이빨이 약간 다른 것 같아. 확대해볼까? 응! 호이포이 핑크퐁!
그냥 점 같은데? 어? 찾았다! 이 그림에는 아기상어 이빨에 충치균이 있어! 정말이네? 야호! 첫 번째 시험 통과! 말도 안 돼! 저 조그만 점을 어떻게 본 거야? 예! 어? 어? 이번엔 무슨 시험일까?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두 번째, 추리력 테스트! 함정 발판을 피해서 복도 끝까지 가는데 성공해야 돼! 그런 거 빨리 말해줘야죠! 괜찮아, 핑크퐁? 기회는 딱 세 번뿐! 벌써 두 번 있었으니 마지막은 잘 선택해야 할 거야! 어떻게 가야 하지? 잠깐만! 추리력 시험이니까 어딘가 단서가 있을 거야. 찾았다! 핑크퐁! 어? 무지개야! 무지개 색깔의 발판들만 밟아야 해! 무지개 색깔? 그래! 흰색과 검은색 발판 사이에 무지개색의 발판들이 있잖아! 좋아! 어서 가보자! 야! 맞았어! 성공이야! 예! 이럴 수가!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할 줄이야! 마지막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통과 못하게 해주마! 오, 이번엔 뭐지? 마지막 테스트는 미로의 방! 제한시간 안에 미로를 통과해야 해! 어? 미로 통과하는 거랑 명탐정이랑 상관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맞아, 핑크퐁! 시간이 없어! 흩어져서 출구를 찾아보자! 도저히 출구를 못 찾겠어. 큰일 났네. 어? 이게 어? 뭐지? 무슨 털 같은데? 맞아! 혹시 단서가 아닐까? 단서? 응! 두 번째 시험의 무지개처럼 이 털이 이번 시험의 단서일 거야. 이게 출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우와! 네 말이 맞아! 그치만 이 털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겠는걸. 그건 나한테 맡겨! 호이 포이 핑크퐁! 아? 털이 날아온 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야. 좋았어! 빨리 가자! 거기! 저기가 출구인가 봐! 야호! 드디어 마지막 시험도 통과야! 어? 무슨 일이야? 길이 막혀 있잖아! 이상하다. 분명히 이쪽이 맞는데... 출구를 막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 없지. 이런,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왔나 봐. 아청! 방금 소리 들었어? 응? 핑크퐁 뭐해? 시간이 없어. 호기, 우리 그냥 저 벽으로 부딪혀보자. 뭐? 저쪽에 또 털이 있었고 나침반도 저기 향하고 있잖아. 저 벽 너머에 출구가 있을 거야. 어? 아, 잠깐만!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마지막은 용기에 대한 시험이구나. 뭐야! 당연히 아니지, 호기! 이거 명탐정 배지야. 잠깐, 이건 뭐? 초콜릿이잖아. 그럼 빌리가 우리 속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빌리! 괴
괜히 헛수고만 했네. 빌리는 못 말린다니까. 하지만 수수께끼를 같이 푸는 건 꽤 재미있었어. 맞아, 그렇긴 했지. 생각해보면 명탐정 배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야. 커다란 돋보기, 모자, 배지 너무 멋져. 전부 갖고 싶어. 모두 갖고 명탐정 되고파. 너무 멋져. 꼭 되고 말 거야. 그럼 눈을 크게 떠 깜빡깜빡.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진정한 탐정이 되고 싶으면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 꼭 기억해. 탐정의 조건 거에? 정말? 어, 핑크퐁 고마워. 고기. 핑크퐁. 제니의 보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자. 오. 자, 좋았어. 이번엔 내가 이기겠네. 그래, 그래, 호기. 잘 보라고. 어? 자. 오예! 성공이다! 오, 대단해. 매일 봐도 질리지가 않아. 오랜만에 다른 것도 꺼내볼까? 이상하네. 왜 안 열리지? 열쇠는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려. 걱정 마, 제니. 우리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이게 그 벽장이야. 한번 열어볼게. 당기는 거야? 알았어.
둘, 셋! 셋이 힘을 합쳐도 꿈쩍도 안 하네. 힘이 부족한가 봐. 아, 그거야! 지네들을 이용해보자! 좋은 생각인데? 호이포이 핑크퐁! 물건들이 좀 많네. 그래, 왜 이렇게 반짝이는 게 많아? 반짝이는 게 좋거든. 하나씩 모으다 보니 어느새 이만큼이나 됐다고? 제니, 벽장이 가득 차서 공간이 없는데 좀 줄이는 게 어때? 뭐? 설마 보물을 버리라는 거야? 그건 안 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보물들로 방을 꾸미는 건 어때? 벽장에 넣을 필요도 없잖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이제 불을 켜볼게. 눈부셔! 제니, 필요없는 보물은 버려야 할 것 같아. 뭐? 하지만 전부 다 예쁘단 말이야. 이건 내가 처음으로 받은 트로피야. 루비하고 사파이어가 너무 예뻐서 몇 시간이나 쳐다봤어. 모든 보물들이 다 소중해. 하나도 버릴 수 없어. 넌 같은 목걸이를 4개씩 걸어?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왜 4개나 있어? 왜냐면 빛을 받을 때 훨씬 더 예쁘거든. 있으면 웃게 돼. 정말 예쁘다. 맞아. 다른 친구들도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반짝이는 게 어디에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야. 마당 앞 나무를 보물들로 장식하면 어떨까? 그럼 누구나 볼 수 있잖아. 정말 멋지겠다. 뭐? 이제 모두가 보물을 보면 웃는 거야. 다들 좋아할 걸.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다니. 모두가 예쁜 걸 같이 보는 거야. 바로 그거야. 빨리 시작하자. 예! 넓어진 것 같아. 고마워, 원더스타. 왜 그래, 제니? 반짝이던 보물들이 그리워. 밖에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 보물들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제니... 아! 날 따라와! 빨리! 보물들에게 불을 켜줄게! 불을 켜? 호이호이 핑크퐁!
매일 밤 네가 불을 켜줄 수는 없잖아, 핑크퐁. 제니! 하늘을 봐! 반짝반짝해! 정말 예쁘다! 밤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잖아! 하늘에 보물이 펼쳐져 있어! 언제든지 반짝이들을 볼 수 있어. 고마워, 원더스타. 반짝한 우정 배지야. 정말 예뻐. 미안 제니, 이건 네 벽장에 나와 있을 수 없어. 알았어. 빨간 망토는 치즈를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친구에게 빨리 갖다 주고 싶었거든요. 오, 치즈. 우와, 호기는 정말 책을 재밌게 읽어주네. 듣고 있으면 꼭 책 속에 들어온 것 같아. 호기, 계속 읽어줘. 빨간 망토는 서둘러 친구 집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나쁜 괴물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빨간 망토의 치즈를 빼앗고 싶었던 나쁜 괴물은 빨간 망토보다 먼저 친구네 집으로 달려와 친구로 변장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빨간 망토는 친구의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호기! 왜 멈춰! 빨리! 다음은 뭔데? 그래서 빨간 망토는 어떻게 됐어? 그게... 나도 모르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자, 봐봐. 뒷부분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서 그 다음을 알 수가 없어. 여기서 끝나면 어떡해? 너무 궁금하잖아. 그럼 괴물은? 치즈는? 빨간 망토는? 내가 빨간 망토였다면 나쁜 괴물을 초능력으로 멋지게 물리쳤을 거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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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얍! 으아! 아, 책의 뒷부분이 너무 궁금해. 결국 나쁜 괴물이 치즈를 빼앗았을까? 설마 빨간 망토를 잡아먹은 건 아니겠지?
빨간 망토에 치즈도 모자라서 내 치즈까지 빼앗으려고. 책일 뿐이야. 하지만 계속 무서운데 어떡해. 빨간 망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전까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죠. 마연! 빨간 망토 도망쳐. 어떡해. 자면서도 계속 무섭나 봐. 큰일이네. 무서움을 없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오! 우리가 세계 뒷부분을 만들어주자! 세계 뒷부분? 찢어져서 없어졌던 거 말이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걱정 마! 핑크퐁과 호기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마연! 어서 일어나! 뭐야? 마연, 이제부터 넌 동화 속의 빨간 망토야. 빨간 망토가 되어서 책의 뒷부분을 완성하는 거야. 내가 빨간 망토라고? 응! 시작한다! 호이 호이 핑크퐁! 와! 정말 동화책 속에 들어왔잖아! 빨간 망토는 서둘러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맛있는 치즈. 빨간 망토는 친구에게 줄 치즈를 먹지 않고 바구니에 잘 넣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친구네 집으로 가봐야겠다. 근데 친구네 집이 어느 쪽이지? 이쪽? 아닌가? 이쪽? 아유, 그건 내가 알려줄게. 안녕. 난 숲속의 요정이야. 내가 친구 집까지 데려다 줄게. 정말 고마워. 빨간 망토는 요정과 함께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가 친구네 집이야. 어서 들어가자. 어서 와. 나는 핑크봉. 그 아니라 빨간 망토의 친구로 분장한 나쁜 괴물이었어요. 아, 그렇지. 빨간 망토, 난 보다시피 너의 제일 친한 친구야. 치즈는 갖고 왔어. 네가 내 친구라고. 거짓말하지 마. 너 내 친구로 변장한 나쁜 괴물인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네 친구 맞아! 이상하네. 내 친구는 계산을 엄청 잘하는데. 계산? 만약에 치즈가 10개 있는데 내가 5개를 먹으면 치즈는 몇 개가 남을지 맞춰봐. 치즈를 5개나 먹었다고? 그럼 배가 엄청 아프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내 친구는 제자리 돌기도 엄청 잘했던 것 같아. 제자리 돌기? 설마 못하는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것 봐! 나도 잘하지? 에이, 너무 느린데? 어때? 더 빨리 돌아야지! 더 거봐! 내가 가짜일 줄 알았어! 빨간 망토는 나쁜 괴물의 정체를 멋지게 밝혀냈어요. 하지만 정체가 탄로난 괴물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어이드! 야! 빨간 망토! 는 다치진 않았어요. 어? 어떡하죠? 괴물이 치즈를 뺏으려 해요! 치즈! 내놔! 치즈! 안 돼! 그리고 빨간 망토는 뿅망치를 발견했네요. 아, 그래! 뿅망치를 사용하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빨간 망토는 살금살금 잡아가 이게 뭐야? 이 나쁜 괴물! 너 그렇게 치즈가 먹고 싶으면 그거 먹어! 대신 저 치즈는 내 친구에게 양보해줘! 뭐? 마이언이 멋지게 이야기를 끝냈어! 응! 이러면 모두가 행복하잖아! 잘했어, 마이언! 나 이 이야기 정말 좋아! 반짝반짝 눈빛 뾰족뾰족 이빨 무서워 무서워 누굴까? 달콤달콤 윗소리 띵띵 바람소리 무서워 무서워 누굴까? 귀신! 걱정 마 무서워 하지 마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거야 야야야 우리 함께라면 야야야 무섭지 않아 야야야 우리 함께라면 괴물도 귀신도 얍 야야야 얍 우리 함께라면 야야야 얍 무섭지 않아 야야야 얍 우리 함께라면 모두 이겨낼 거야 야야 그럼 우리 이야기를 끝낸 기념으로 치즈 파티하자! 오 예! 핑크퐁! 누구 차가 빠를까? 얘들아, 너희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할게! 날렵한 몸, 멋진 내부, 튼튼한 바퀴까지 이름하여 포키 붐붐! 와우! 어때?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를걸? 에이, 그건 아닐걸? 우리 원더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뭐? 뭐라고? 아니야! 포키 붐붐이 더 빨라! 원더카가 훨씬 더 빠를 거라니까! 얘들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뭔데? 자동차 경주를 하는 거야! 자동차 경주? 그래! 경주를 하면 누가 더 빠른지 알 수 있잖아?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호기, 당장 준비하러 가자! 시험 날고 포키! 하! 두고 봐! 포키붕붕이 이길 테니까! 포키! 근데 너 정말 이길 수 있어? 뭐? 원더카는 변신도 할 수 있다던데? 그래? 큰소리 뻥뻥 쳤는데 경주에서 치면 진짜 창피하겠다 토끼, 내가 이길 수 있게 도와줄까? 정말? 근데 어떻게 도와줘? 다 방법이 있지 대신 이기면 포키붕붕 일주일만 빌려줘 일주일이나? 싫어? 실험 말고 빌리 가자 알았어 대신 진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물론이지 나만 믿어 좋아 자 이제부터 누구 차가 빠른지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규칙을 설명해줄게 출발선을 지나 숲길을 통과한 다음
양갈래길 넘어 언덕 아래까지가 코스야. 알았지? 응! 와. 자, 그럼 준비 출발! 우리 먼저 갈게! 이런! 빌리는 작전대로 잘 해놨겠지? 샤샤가 시킨 대로 자석 설치 끝! 그럼 난 이만! 뭐지? 왜 이래? 원더카가 수풀에 딱 달라붙었어! 그럼 나 먼저 간다! 안 돼! 왜 이러지? 고장났나? 여기 있지? 자석 때문에 앞으로 못 갔던 거야. 그렇다면 호이호이 핑크퐁! 이제 됐어! 어서 가자! 오예! 이렇게 결승점까지 꼬린! 포기! 천천히 와! 안녕! 어서 쫓아온 거야? 그렇다면 슈퍼 엔진 발사! 좋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호이호이 핑크퐁! 야호! 하야 하야! 어떻게 됐지? 저기 온다. 우리의 방해 작전이 성공했나 보네. 어? 저건? 역시 슈퍼 포켓몬궁이 최고야. 갈등산에 가서 포기. 어떻게 된 거야? 샤샤! 역시 내가 나서야 한다니까. 거기 저쪽으로 가야 하나 봐. 토끼다. 토끼 여기야 멈춰. 아샤, 이게 뭐야? 이기게 해준다며. 아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 자, 뚜뚜뚜뚜. 오, 손이 미끄러졌네. 뭐? 그럼 원더카는? 글쎄, 뭘 고민해? 저기만 통과하면 네가 이기는 건데. 고마워 샤샤, 먼저 갈게. 달려 포키, 승리는 네 거야. 포키 붕붕은 내 거고. 따따라 이제 포키는 안 보여. 역시 원더카를 이길 순 없지. 그런데 길이 좀 이상한데. 포기! 여기 포디지겠어. 이게 무슨 소리야? 친구들을 불러와야겠어. 이제 확실히 원더카의 패배야. 원더카는 지금쯤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 길을 달리고 있겠지? 얘들아! 포키! 여기만 통과하면 네가 이기는 거야! 다 내 덕분인 거 알지? 잊지 마! 물론이지! 얘들아, 도와줘! 큰일 났어! 참니, 무슨 일이야? 포키, 원더카가 위험에 빠졌어. 원더카가? 방해꾼이? 내가 도토리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은 경주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아. 뭐라고? 포키, 뭐 하고 있어? 빨리
결승점으로 가! 원더카가 위험에 빠지다니. 그럼 나 먼저 간다. 고마워 샤샤, 먼저 갈게. 역시 나 때문인가 봐. 도와주러 가야겠어. 포키. 뭐? 원더카가 안 움직여. 어떡해. 그럼 다시 작게 만들자. 포이 포이 핑퐁. 슈퍼 엔진 때문에 힘을 너무 많이 썼나 봐. 그럼 우리 갇힌 거야? 안돼! 걱정 마. 어? 포키! 내가 도와줄게. 다행이다. 어떻게 된 거야, 포키? 너희들이 위험한 것 같길래 내가 도와주러 왔지. 정말? 그래. 결승점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우리 위해 우승까지 포기하다니. 사실은 나도 반칙을 했어. 반칙?
이상한 냄새야. 이상하네. 레이첼의 집에선 항상 좋은 꽃향기가 났는데 이제 그 꽃밭은 없어. 아무튼 큰일이야. 니나도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고. 얘들아, 이상한 냄새 없애는 것 좀 도와줘. 그럼 핑크폰과 호기가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어떤 냄새인지 확인해보자. 핑크퐁! 허기! 안 그래도 찾아가려고 했는데. 빌리!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이 지독한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으아! 지독해! 맞아! 바로 이 냄새야! 분명 이 근처에서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냄새지? 글쎄, 니나 스프레이 냄새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뭐라고 빌리? 그게 아니라 그 고약한 냄새랑 아주 비슷한 것 같아서 니나 니가 뿌렸던 스프레이 냄새랑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이상한 냄새의 주인이라는 거야? 잠깐! 얘들아 싸우지 마! 우리 중에 자기만의 냄새가 있는 게 누구더라? 그것도 이렇게 고약한 냄새! 난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내 스프레이 냄새랑 완전 달라! 내놔! 어떡해! 냄새 때문에 모두 화난 것 같다. 걱정 마, 레이첼! 우리가 왔잖아! 맞아, 맞아! 우리한테 맡겨! 네! 일단 이 냄새부터 없애보자! 훨퍼의 핑크퐁!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는걸? 핑크퐁, 냄새의 원인부터 찾아야겠어. 그렇다면, 와! 호이포이 핑크퐁! 냄새! 냄새! 이상한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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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찾아 출동! 킁킁킁 지독한 냄새.
이상한 냄새의 정체는 썩은 치즈였구나. 겉바, 내 스프레이 냄새랑 다르다고 했지? 조르디, 이 치즈들 다 네가 만든 거 맞지? 맞아. 치즈 만들고 남은 찌꺼기들인데 버리려고 모아둔 게 없어져서 안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없어졌다고? 그럼 누군가가 여기에 이걸 갖다 놓은 거야? 혹시 혼자 몰래 먹으려고? 핑크퐁, 썩은 치즈 찌꺼기를 누가 먹고 싶겠어. 분명 치즈를 갖다 놓은 범인이 있을 거야. 우리가 범인을 잡아보자. 어떻게? 범인이 다시 오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핑크퐁, 여기에 커다란 선풍기를 만들어줘. 알았어. 호이 호이 핑크퐁! 자, 이제 좋은 냄새가 필요한데. 꽃은 다 없어졌는데. 거기 이거. 오, 좋아. 핑크퐁, 이 향수도 커다랗게 만들어줘. 향수도? 좋아. 호이 호이 핑크퐁. 호기?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봐. 핑크퐁, 알지? 하나, 둘, 셋! 호이 호이 핑크퐁! 빌리, 샤샤, 너희들이 범인이구나! 샤샤, 너한테 이상한 냄새나! 너도 나거든! 어. 야하! 작전 성공! 냄새도 해결해주고 범인도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아니야, 니나의 냄새 스프레이 덕분이지 뭐. 내 냄새 스프레이가 엄청난 물건이긴 하지. 필요하면 언제든 부탁해도 돼. 너희들한테는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아니 그건 좀. 녹지마 아이스크림. 눈 감았다. 내가 이겼어. 이겼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어쨌든 내가 이겼으니까 벌칙으로 아지트를 한 바퀴 돌아야 돼. 알겠어. 번개처럼 빠르게 돌고 올게. 안녕, 호기. 안녕, 조르디. 배달 중이야. 새로 만든 맛있는 치즈 아이스크림을 라이언한테 배달하고 있는 중이야. 나랑 핑크퐁도 먹어볼 수 있을까? 그래!
와, 고마워 조르디. 우와, 정말 맛있겠다. 당연하지. 맛있게 먹어.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얼른 배달해야겠어. 잘 가. 고마워. 오, 숟가락. 우와, 최고 신기록이다. 어? 어? 고기. 어?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잖아. 어떡하면 좋지? 녹은 부분만 먹어야겠다. 그걸 다 먹었어? 조르디가 준 건데 나는 같이 먹으려고 숟가락 가지고 왔더니. 미안해 호기. 아이스크림이 녹길래 걱정돼서 조금만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빨리 녹아버려서 실수로 다 먹어버렸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조르디가 아직 근처에 있을 거야. 따라가서 네가 먹을 거 좀 달라고 하자. 그래, 숟가락 가지고 갈게. 조르디! 네 마침 잘했어. 수레가 지늘게 빠졌는데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꺼내야 해. 마이어는 음식 상태가 안 좋으면 싫어하거든. 걱정 마, 도와줄게. 원더스타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작은 문제도. 조르디, 호기한테 준 아이스크림을 내가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래, 수레를 꺼내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줄게. 근데 빨리 하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이 다 녹을 거야. 그럼 아무도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거지. 호기, 빨리 수레를 꺼내자. 그래, 다 같이 힘을 합치면 금방 꺼낼 수 있어. 밀어봐. 셋이서 힘을 합쳐도 소용이 없네. 머리를 좀 써야겠어. 머리로 밀면 아프지 않나? 머리를 쓰자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깊게 생각해보자는 의미야. 어? 아, 그건 아프지 않겠네. 아하! 이거야! 이런 걸로 어떻게 수레를 꺼내? 그런 나뭇가지로 뭘 어쩌게? 그래, 고작 이런 나뭇가지지만 지렛대로 쓰면 수레도 들어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잠깐만! 호이포이 핑퐁!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응, 수레가 무거우니까 나뭇가지가 더 커야 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야, 핑크퐁. 좋아, 준비됐어? 셋 세고 여기 위로 다 같이 점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야! 바퀴도 부서졌어. 안 돼! 아이스크림이 녹겠어! 빨리 수레를 빼지 못하면 치즈 아이스크림이 치즈 수프가 되겠어. 치즈 수프도 맛있을 것 같은데? 난 치즈라면 뭐든 좋아.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마이언과의 약속을 못 지킬 텐데. 수레 안에 바퀴 대신 쓸만한 게 없을까? 없어. 치즈랑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 뿐이야. 안 돼! 이걸 배달 못하면 마이언이 엄청 슬퍼할 거야. 몇 주 동안 아이스크림만 기다렸을 텐데. 수레가 힘세고 빠른 자동차라면 진흙에서 빠져나와 마이언한테 늦지 않게 갈 텐데. 그거 좋은 생각이야. 호이포이 핑퐁!
있잖아. 함께한 약속 꼭꼭 지키기로 해. 언제나 지킬게. 함께한 약속. 왜? 우린 영원한 친구니까. 끙끙 어려운 문제도 콩콩 머리 맞대면 금방 해결돼. 지켜 지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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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지켜. 서로 서로 아껴주는 마음 모아. 지켜 지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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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지켜. 너랑 한 약속 꼭꼭 지킬 거야. 느려지는 거지? 모르겠어. 연기가 줄어든 것 같은데. 오, 이런 연료가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어디서 구하지? 이 차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나 봐. 좀 더 넣어보자. 좋아, 빨리. 시간이 없어. 미안해, 치즈 세븐. 조르지가 약속을 잊어버렸나 봐. 이젠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싶진 않았지만 이 치즈 모자라도 먹어야겠어. 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건 아니야. 정말 못하겠다고. 난 널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마야! 늦어서 미안해, 마이언. 수레가 지늘게 빠지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 휴,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를 먹을 뻔했거든. 당연히 그럴 순 없었지만. 안녕, 원더스타. 안녕, 마이언. 자, 여기. 내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야. 치즈와 아이스크림이라니.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조르디, 이제 호기도 아이스크림 좀 줄 수 있어? 아이고, 저게 마지막이었는데. 친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자, 호기, 같이 먹자. 고마워, 마이언. 환상적이야. 맛있다니 기분이 좋네. 좋아할 줄 알았어. 야! 차! 짜잔! 우와. 정말 정말 고마웠어, 원더스타. 힘들긴 했지만 진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줘. 마이언, 여기 코에.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